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Q&A 이벤트를 하는 날입니다. 이벤트 선물을 드리니까 이벤트는 맞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되게 비슷했어요.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들은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또 저희 회사 직원이 뽑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진 아니 시찬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마술할 때 쉽게 하는 꿀팁 있나요? 마술할 때 쉽게 하는 꿀팁은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마술은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이 없습니다. 마술은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니키님처럼 안 될까요? 저도 니키님처럼 하고 싶은데! 연습을 하세요. 마술을 신기하게 하기 위해선 연습이 중요합니다. 3778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공고를 졸업해도 마술사가 될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마술을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마술은 아직 그 마술 회사라는 것들이 학업에 관련된 커리어를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에 나왔다고 마술사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자티님, 왜 중간에 아재 개그 하시죠? 갑자기 흐름이 끊겨요. 그게 왜 아재 개그죠? 저는 그냥 개그한 건데! 어이가 없네. 아재 개그한 거 아니라고요. 저 그냥 개그한 거라고요. 니키님이 아재라서 아재 개그. 아니야! 왜 이러는데! 키달림 질문입니다. 마술사 돈 많이 버나요?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건요, 여러분들. 돈을 잘 버는 마술사도 있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마술사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마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워낙 비주류 장르잖아요. 그 음악이나 다른 장르처럼 시장이 넓지 않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이 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많아진다면 돈을 잘 버는 마술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술을 많이 보고 싶어 해주시고 마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마술사가 많아진답니다. 만춘장군님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 니키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워낙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하고 싶지만 카페 같은 거 차려가지고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마술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뭐 마술 카페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마술을 보여드리는 그런 거를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마른 쭈꾸미 님입니다. 니키님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롤 합니다. 아니 롤킹! 레벨 13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영상이 안 올라오면 롤 때문이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루롱님, 마술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마술 보여주기가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술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재미있게 노셨으면 좋겠거든요. 마술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술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신기하게. 근데 마술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 마술을 알아요. 그러면 이 마술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술을 가지고 상대방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마술이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신기하게 그냥 마술을 쇼처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마술을 가지고 이 마술에 대해 어떤지 또는 다른 마술 알고 있는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마술 교류를 하면서 노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그러고 놉니다. 저도요. 여기서 공 떨어뜨린 사람도 지금. 마술을 신기하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마술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사람들과 재밌게 즐기시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나가도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술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면은 진짜 알아? 한번 해봐!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말 많이 그러고 있어요. 도성범님 댓글입니다. 도승? 도성? 팬 선물 보내는 곳이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1598 IT캐세를 동 213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술 조아님, 매직월 CG도 하실 생각 없죠? 아니요,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매직월 CG 안 하냐, 다시 보고 싶다 해달라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와서 매직월 CG는 저희가 지금 회의를 통해서 다시 부활시켜볼 예정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짜장면이랑 짬뽕 중 어느 것이 좋나요? 아니요, 짜장면이에요. 아, 짜장면이구나. 어, 짜장면 짱 맛있겠다. 짱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쓴다. 짜장면? 아, 아쉽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짜장면은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짬뽕이 좋네요. 영상 편집할 때 무슨 프로그램 써요?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씁니다. 하트데이님입니다. 앞으로 출시할 마술 도구나 카드가 있나요? 있습니다. 태훈님입니다. 치킨? 피자? 라고 썼는데요.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치느님! 치킨이죠. 크아왕님입니다. 이은결, 최현우 중 누구랑 더 친해요? 이은결이요? 아, 이은결 선배님이요. 이렇게 개인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름이 니키인가요? 제가 한때 마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해외에 대회 출전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 이름 양희준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희준이라는 발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 대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기억이 되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를 그냥 윌리아드 가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당구 마술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쉬운 이름으로 각인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불리는 이름,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골라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니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왜 시작했나요? 관종이어서? 아닙니다. 티나? 제가 원래는 해외 쪽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마술사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외 활동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해외에 한 보름 정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아! 나는 해외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보름 정도 나가 있는데 나간 지 한 이틀 만에 김치 먹고 싶고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우리나라 한식들 막 먹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낯선 곳을 잘 안 좋아하나 봐요. 익숙한 게 더 좋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게 아 요즘 인터넷 방송이 괜찮구나, 그래서 인터넷 방송 후보가 여러 개 있었어요. 아프리카도 있었고 페이스북도 있었고 유튜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카카오TV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은 마술사다 보니까 스케줄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근데 미리 촬영을 하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이라 제가 뭐 갑자기 해외를 뭐 한 일주일 가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 어떤 공연을 가든지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언제 마술을 시작했나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중3! 다음 팬미팅은 언제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지금 팬미팅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당장 올해 안에 계획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팬미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럼 뭐 계획은 없었지만 갑자기 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일단 그 중에 당장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옛날엔 유튜브 100만 막 이런 게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달성 뭐 이런 거는 하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컨텐츠를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동안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었거든요. 마술 채널에서 갑자기 장난감을 가지고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채널 내에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구독자를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들 위주로 좀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술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마술 채널이라기보단 이거 정말 어떤 채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술 채널답게 마술을 체계적으로, 마술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또는 마술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 가장 접하면 좋을 채널로서 저희가 이렇게 채널을 갖고 나가는 걸 가장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채널 내에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들을 하느라 그게 많이 흐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을 즐길 수 있는 채널로 만드는 걸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Q&A를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답변을 해드리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근데 답변을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매번 이벤트나 이런 Q&A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좋은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벤트도 하고 이런 Q&A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또 이거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다음에 또 Q&A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Q&A는 이제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저희 팬카페에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Q&A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깜빡했다! 저희 팬카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는 보고 싶은 컨텐츠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어요. 팬카페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거 니키님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팬카페에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니키 채널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